100번 넘게 봐가지고 마더도 재밌고 대사를 하나 한 토씩까지 다 외워요 그 두 영화를. 왜냐면 그때 집에 공중파가 안 나왔어요. 스카이라이프가 TV를 못 봐. 그래갖고 볼 수 있는 게 그 DVD 있는 걸로 보는 건데 DVD가 그때 반지의 제왕, 올드보이, 사내 쇼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맨날 봤어요. 근데 그 막 한 장면 한 장면 왜 그렇게 줌을 그렇게 잡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해가 되면서 재밌더라고. 난 비트를 그렇게 봤는데. 비트. 재밌었죠. 왜냐면 나도 DVD가 그거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100번은 본 것 같아 비트를. 진짜. 여기서 약간 느낀다. 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아, 나 비트 100번을 넘게 봐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도. 아무튼 근데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남자들이 영화관 여자 데려갈 때 이 미스테리 그런 스릴러 이런 공포영화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맨틱 코미디가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 두 번,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 이제 피해야 될 거는 저는 약간 너무 슬픈 영화 있죠. 눈물 쏙 빼는 영화. 아. 이런 거는 이제 저는 같이 보러 가는 게 약간 비추예요. 특히 초반에. 아, 그렇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일단 저만 갖고 말하자면 저는 또 항상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일단 제가 웃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그것도 그냥 또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여자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여자들은 초반에 분명히 남자 잘 보이려고 분명히 화장을 하고 나온다고요. 울고 막 이러면 수습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난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실험적이지 근데, 않은 영화들. 나는 근데 가족 영화를 보는 걸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런 거 말고. 영화 왜? 가족 영화. 가족 애가 다뤄진 영화. 아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배트 이런 요즘에 나온 거 뭐 맨 오브 스틸 이런 거. 아 이런 되잖아. 그런 건 그런 건 괜찮죠. 뭐 미라기 미라기 이런 거 보시고. 근데 너무 막 실험 막가 극단적으로 가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막 극단적인 거 이런 거 말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액션 영화는 분위기 잡기가 뭐해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 아 그런가? 좀 남자 입장에서 분위기 잡기가 좀 뭐해. 여자의 그 아, 그치, 약간은... 심장에 콩닥콩닥 거리는 게 있어야지 차고 있는데 뭐 대화가 되는데 어 저쪽으로 가시면 돼. 저쪽 어? 오늘 내가 진행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잠시 후에 8시부터는 여러분 기다리시는 서울여대 LOL 대학 챌린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여신이야? 아, 저 차원이 너무 와... 예쁜 여성분이 지금 해설하시러 한 분이 오셨어요. 나 모델인 줄 알았어. 오, 나 다리 길이가 120? 우와 나 모델인 줄 알았어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곧 얼마 좀만 더 기다리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평범한 게 좀 좋다. 근데 확실히 근데 진짜 그런 게 좀 좋아요. 분위기 조성하기엔. 맞아요. 달달 누나 아까 얘기했던 달달한 건데 혹은 진짜 막 질질 짜는 거 말고 여운이 남는 영화. 맞아. 그렇죠.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제일 여기 나온 영화들. 건축학교로 이건 참 좋은데 이런 거. 아, 이게 봐야 되는데. 이게 막 질질 짜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치. 근데 여운이 딱 남잖아. 거기다 그 전람의 그 저음이 딱 그러면서 안정시켜준다. 헤어질 때 딱 전람의 CD를 딱 건네주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제주도의 그 그렇지. 제주도 여행권도 하나 또 꺼내주면서. 밝은 풍경. 막 어두운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의 그 밝은 풍경 보여주면서. 슬픈 영화가 아니야. 좀 심적으로 좀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게 하여튼 초반에는 확실히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연애 진짜 후반 아까 말한 것처럼 맨날 만나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어디 막 안 나와 방구 처박혀 있고 막 이런 사이면은 오히려 이런 거 보면 약간 독이 될 때가 있어. 내 모습 죽이고 나는 정성 보다가 옆에 끝나고 와 너무 슬펐다고 딱 옆에 봤더니 얘는 오징어가 나도 똑같잖아. 손이 좀 보고 와 대박 성순하다 날 내가 있어.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다. 오래 사귀면. 그렇지 오래 너무 오래 만났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오래 사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뭐 지금 탕구님이 너무 그 안절부절 못하시네. 괜찮아요. 준비 좀 적당히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 아무렇지 않은데. 네. 향수 빌려줘. 어차피 오늘 보고 말씀합니다. 향수 빌려줘. 뭘 빌려줘?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는 항상 뭐 데이트 코스에 뭐 거의 진리 남고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통 이제 만화방 같은 데 잘 안 가죠? 저희 누나는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방도 자주 가요. 근데 남자친구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걸. 뭘 싫어하냐면 만화 카페 있어요. 맞아요. 뭐 부평이나 네. 이런 데 가면은 네, 네, 네. 있어요. 차 마시면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 만화 카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자기도 같이 가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누나가 만화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레알 만화방. 그런 데 가는 걸 레알. 저도 싫어해요. 막 라면 끓여주고 약간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담배 분위기 피우고 있잖아. 담배 피우면서 다 이렇게 남자들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거기에만 자기가 보는 만화책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 만화책방보다 훨씬 그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막 책이나 이런 거 빌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20살 때 나 그게 너무 싫었어.
거기서 데이트하긴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만화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잘 돼 있는 데 있거든요. 커피숍인데. 어, 진짜 예뻐요? 만화책을 많이 구매하시니까 원하는 진짜로? 모든 거를 볼 수는 없고. 아,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부평에 유명한 데 있어. 그래요? 어. 그런 데서는 잘 데이트들 잘 안 하나? 우리 동네 만화방 없어져가지고. 만화 카페 부평에 유명한 만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나, 여자도. 저도 싫어하는데요? 원래 우리 동네. 아, 그래요? PC방이랑 탁구장이랑 만화방이. 탁구장 있어? 만화방이 섞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7,000원 내면은. 대박. 열몇 시간 그냥 공짜로 다 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멀티방인데? 진짜다, 거기는. 근데 이렇게 침대처럼 소파가 이렇게 뭉쳐있어서 누워서 아, 담배 좋다. 피면서 볼 수 있고 막. 침대 뭘, 좋다. 뭐 가자, 뭐 PC방처럼 다 돼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었어요. 사라졌어. 아, 그거 너무 대박인데? 그 이후로 내가 본 적이, 아. 우와. 침대 좋은데? 완전 재밌겠다. 있었어요, 그게. 만화 보다가, 게임하다가, 탁구 치다가 인천서구 성남동에 있었어요. 진짜 재밌 지하에. 지금 PC방이 돼버렸는데, 그게. 예전에 있었는데. 어, 그거 진짜 쫀다. 근데 없어졌어요. 침대에서 뭐 하긴 거의 누워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쇼파. 아니 그러니까 PC방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응. 컴퓨터방은 따로 있고 만화방 만화를 그냥 갖고 와서 보면 돼. 응. 갖고 와서 그냥 누워서 봐도 되고 막 옆에 대떨이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뒹굴뒹굴하면서. 우와 거기 되게 좋다. 개방돼 있어요. 개방돼 사실 그런데도 완전 어릴 때 아니면은 데이트 코스로 가기는 어려워. 데이트를 하는 게 어. 데이트 진짜 사귄 지 좀 돼야 돼. 그렇지. 아니면 어리거나 커플이 맞아. 건데 가서 어떻게 놀아 뒹굴거리면서. 그런가? 우리 나이 때는 쉽지 않아. 거기 데이트로 갈 생각했어요 지금? 그래 지금 전 데이트고서 물어본 거야. 아, 나 보통 혼자 갔어요 그냥. 혼자 시간 때우려고. 아, 왜냐면은 만화 카페가 되게 재밌고 다 거의 다 혼자. 저는 어차피 커피를 마실 거면은 차 마시면서 이렇게 만화책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떠냐고 한번 물어본 거죠. 별론가 보네요.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좋아하실 줄 알았지, 얘기하면. 좋아하는 분을 만나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리고 진짜 그런 거 보면 특이한 게, 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애니도 좋아하고, 그런, 뭐야, 게임도 좋아하고, 다 그렇잖아. 쇼핑도 안 좋아하고. 누나 너무 그게 되게 남자만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남자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완전 반대되는 남자가 만났어. 아니, 나도 애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되게 좋아해서 막 미친 챙겨보는 건 아니고요. 굳이 이제 뭐 되게, 상식적인 애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아예 안 보고. 그다음에 뭐야 게임도 되게 싫어. 쇼핑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남자들만 계속 만나면 다 그런 남자야. 그게 낫지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애니 좋아하고 약간 오덕 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보다 이제 보통 남자 평균들이 그런 사람 되게 많다는데 이상하게 왜 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만났는지 신기하다는 거지. 저도 그런 쪽의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니나 이런 거에 안 빠져있는 거 보면 소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누나 만났던 사람들이. 저도 당연히 여자니까 쇼핑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뭐 안 사도 아이쇼핑하고 근데 돌아다니고 좀 고르고 뭐 한두 개 사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를 질리게 할 정도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그랬어가지고 그런 사람만 하고 누나가 맞나봐요? 그런가봐. 어느 정도 되니까 나도 그 생각도 좀 했어. 내가 뭔가 그런 게 있나? 게임하는 사람 만약에 누나 진짜 게임 좋아하고 누나처럼 그런 사람 만나면 막 싸울 것 같아. 나 싸워. 그런 싸워. 사람, 그러니까 누나가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끼니까 그런 사람하고 한 번도 사귄 적이 없나 보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네. 나도 그냥 남 얘기니까 막 하는 거예요. 내 얘기면 나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 확실히.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은 약간 일찍을 끝나기는 끝내야 돼요. 아니 조금 지금 너무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몇 분이에요? 30분이요. 아 30분 너무 일러요. 너무 너무 일러. 네. 사연 하나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준비가 된 게 있는데 오늘 데이트 얘기하고 좀 달달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아 저 지금 막 가서 데이트 하고 싶어요. 저도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맞게 되게 가슴이 네. 저 8시에 데이트 하러 가요. 향수 빌려줘? 아니요. 괜찮은데 향. 있는 그대로 다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요. 냄새 풍기면서. 자 이거는 이것도 약간 뭐 데이터 관련이 없지만은 달달한 사연이 딱 두 개가 나머지 좀 약간 진지한 얘기라서 목요일에 읽도록 하고요. 아이쿠야 아이쿠야님의 사연이에요. 아이쿠야. 네. 안녕하세요. 올해 스물 대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초 친구의 소개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예쁘고 털털하고 센스 있는 여자입니다. 다만 요즘 들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보다 애로를 잘합니다. 저는 실버, 여자친구는 골드. 그것 때문에 저랑 약속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롤챔스 방청 시청으로 결승전은 가서 보기로까지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게임은 저랑 있을 때만 하고 안 하기로 했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공부하기로 되어있던 시간에 PC방에 있는 걸 잡아온 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꼴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재수 결정하자마자 같이 담배도 끊어주고 도서관에 같이 가서 공부도 도와주고 했는데 제 여자친구는 게임이 너무 좋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방송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낮게임으로 끌어들였으니 이건 자업자득이겠지요. 사연 꼭 읽어주세요. 마스터의 경비대 골드 1티어에 속한 강의정량. 얼른 핸드폰 끄고 문제 하나로 더 풀어. 1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열심히 하고 내년엔 너 좋아하는 게임도 실컷 하고 연애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사랑해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귀엽네요. 너무 귀엽죠. 저도 아 재수 중이에요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는 재수 중. 남자친구는 대학에 갔는데 아, 근데 맨날 게임방 있다고? 네. 알콩달콩 재밌게 논다. 좋겠다. 골드 미래가 아주 창창하네요. 진짜 귀엽네요. 아무튼 마스터의 경비대 골드 1티어 강의정량 내년에 게임에도 내년 게임은 플래티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아니요. 먼저 하시고 아껴놨다가 지금 열심히 게임 하세요. 게임도 공부도 하고 해야죠. 아니 뭐 게임만 하셔. 왜? 내 인생 아니니까. 아이, 농담이고 네. 어차피 우리가 말해봤자 자기가 선택하겠지 알아서 우리가 서 뭐 당연히 뭐 당연히 한말 내년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화이팅 힘내시고 너무 귀엽네요 커플. 고민 네. 내용도 너무 귀엽고 풋풋하다. 그리고 벌써 재수란 얘기는 20살이라는 얘기예요. 20살 그렇죠. 21살 뭐 이 정도인데 풋풋하잖아. 야 뭘 해도 돼 지금. 그때는 이렇게 볼을 만지면 탱글탱글해. 그렇죠. 손 좀 내려줘요. 승토춤 깎아라. 어? 스토비기로. 그러게. 나도 거기네. 아무튼 뭐 힘내시고요. 베인이 조아님의 고민이에요. 한번. 고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5세 인천시민입니다. 아, 또 인천시민님이. 화이팅입니다. 인천. 고민이라면 고민 같은 사연이 있어 올려봅니다. 제가 마음에 들고 매력을 느껴서 고민을 하면 네. 그분들에게 항상 임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바로 어제 전공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번호 알아내려고 시험 끝나고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3시에 시작했는데 저는 4시 반에 나오고 그녀는 5시 20분에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녀가 저를 보더니 시험 잘 봤냐고 친근하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알아내고 해줬습니다. 관심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번호를 알아낸 것만으로 큰 수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톡 사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에 남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절망했고 나의 체형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나는 임자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위에는 그저 덕후 친구들 뿐이니 상담 상대가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도와주세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듯해 하네요. 문제는 간단하죠. 여자네요. 아니 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네요. 예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요. 예쁜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결국 이 말인 것 같아. 보자마자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예쁜 여자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인 거는 그만큼 매력적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본인이 매력적이 느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똑같이 느끼는 같아요, 거거든요. 같아요. 그럼요. 기준이 비슷하거든요. 하긴 근데 카카오톡 사진 정도면은 아마 당연히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맞겠죠. 카카오톡 사진은 친동생이랑 뭐 찍은 사진 올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친동생이랑 찍은 사진일 수 있어. 확실히 물어봐. 이거 사진 남자친구냐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 아 그러니까 봐봐. 이거 물어볼 때도 스킬이 필요해. 그냥 남자친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예를 들어 막 이랬잖아. 늦은 시간에 카톡을 해. 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있으면 난다. 추하드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남친 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대화 들어보라고. 스킬이 필요하다고.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있으면 남자친구가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해버려 그냥. 가정을 해서 넌 무조건 남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물어봐. 그러면 있으면은 아 그렇긴 해요 라고 하고 없으면은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고도 남자친구가 없는데 해 뭐 이렇게 하겠지. 진짜 미안한데 이게 뭐냐면요 아, 내가 너무 때가 탔나? 저는 이건 눈치가 딱 오는데. 그래? 예. 그리고 애들 대부분 시작이 다 그렇더라고. 뭐 뭐예요? 그럼 나 술 먹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누구랑 술 먹어? 남자친구랑. 그래서 친구랑. 그러면 아 남자친구 뭐라 안 해서 없어. 없음 말. 뭐 이렇게 거야, 더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보면은 아 근데 그거를 모든 남자가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가 그런 스킬을 쓰거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내 없는데요? 막 이렇게 순진하게 보냈는데 몇 번 당해보면은 아 이게 다 떠보는 거다 이거 알게 돼요. 아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하는 거야. 남자들이 그게 안 좋은 의도로 떠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 근데 직접적으로 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되게 재수없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줬다는 거는 모르는 남자가 전화번호 달라 그랬다?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그럼 번호 안 주지. 근데 어, 보면은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봐봐. 여자애가 먼저 인사를 했대나 나 친구 잘 봤냐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저도 되는 사이일 수도 있는 거야. 남자친구 있어도 이 정도 사이인데 저 뭐 아예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이가 아니, 아닌데 남자 여자친구 여자 핸드폰에 남자친구 제외한 남자가 있어야지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다 끊어 그거. 어. 주는 게 사람 관계. 그러니까 아니지.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야. 봐봐. 그냥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시절이랑은 끝인 인연인 사람이 저 죄송한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하는데 뭐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고 달라는 거 아닐 거 한 100% 뭔가 남녀관계를 생각하고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안 주는 게 맞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애가 다짜고짜 전화번호 달라는 게 아니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같은 과고 뭐 같이 시험 보고 이러니까 그냥 연락처 주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 또 아 그러네 또 그래. 같은 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돼. 왜냐면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이렇게 받는 그런 케이스는 잘못된 케이스지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다른 남자 전화번호를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 다른 의도면 그렇죠 그냥 뭐 같은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 여자가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지금 보니까 내가 보기엔 근데 직감적으로 남자는 사진만 보면 알아 카카오톡 사진 클릭해보면 알아 난 모르겠던데 그래? 교묘하게 찍었나? 남매가 찍은 사진도 너무 알아. 나도 같은 과구나. 이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전공시험이니까 같이 시험을 받겠지. 아, 물어봐. 남자친구 있냐고. 아, 그냥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난 지금 순간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진인 줄 알았는데 전공시험이라고 지금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해. 아,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게 뭐 어렵나? 어려워요. 난 그냥 물어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쉬운 얘기 아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이긴 한데 이게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것도 같은 아니고 같은 관대 그냥 지나가다가 좋아 호감을 가진 거잖아 아, 물어볼 수 있지 내가 막 맘 졸이면서 몇 달을 보면서 남친이 있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가볍게 아님 말고 왠지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하다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남자가 있는데 아니 그냥 잠깐 내 물어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 그냥 친한데 아 혹시 근데 남자친구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여자한테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존나 깐죽거려. 깐죽거려. 아니 말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카톡에는 혹시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점잖게 나가잖아. 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고. 근데 나갈 때는 이렇게. 만약 그런 문자 보냈으면 여자 반응 보고도 대충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렇지. 변정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길게 끌고 없이 그냥 단번에 가. 예를 들어서 누나가 남자친구 없어. 근데 어떤 남자한테 그런 문자가 왔어요.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남자랑. 근데 누나가 그 남자한테 별 그게 감흥이 없어. 그럼 어떤 문자를 보낼 거예요, 누나는? 있는데요? 라고 보내요. 있다고? 네. 거짓말을? 있어. 에, 저 있어요. 만약에 뭐, 있다는 뭐, 말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낼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 있다는 말을 꼭 제외해야 해요? 어. 그 있다고. 있다는 말을 제외하니 갑자기 할 말이 뚝. 남자친구 있는데요 말고. 네. 또 다른 뭐 대꾸를 해야 된다면. 꼭 다른 대꾸를 그 생각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저는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실제로 만약에 실제로 왜요? 자주 이러겠지. 왜요? 실제로 자주도 보는 사이인데 왜요? 누나가 남자친구 없는 줄 알아요. 알아. 알면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걸렸어. 그러니까 그런 아 없는 사이면. 데 있다고 하는 거? 없는 데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어, 그 얘기한 거야 지금. 없는 데 있다고 한다고? 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 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관심을 계속 표명하면서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애 있거든. 그럼 나는 있다 그래. 그래야 아예 애시당초이게 되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되지. 아니 그 아예 아 왜요? 그러면 없는데 없다고 하는 게 뭐 문제인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근데... 뭘 누나한테 끌어내고 싶냐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이게 되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런 질문했을 때 여자가 어떻게 거절하는지 알고 싶어서. 아. 여 남자친구 핑계 말고. 저는 없다고. 아니 있다고 해요. 남자친구. 아니 있다고 한 게 제일... 뻔하게 끊어지는 건 맞는데 같은 네. 과면 뻔하니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하는 거야. 뻔히 아는데 남자친구가 없는 걸. 그러니까 그냥 없다고 하고 여기서 남자가 더 들어 막 더 오버하면은 죄송한데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있는 걸 다 들킬 일 어차피가 눈 가리고 아웅인데. 오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거 스쳐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없다고 하는 게 맞는데 있어요 봐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남녀 사이가 그런 대답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맞아. 일이야 어려워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가 마음 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마음이 있는 남자는 오죽하냐 이게 있는 거야 한 단어 건넬 때도 근데 또 생각해보면
생각하고 말하나? 말 안 하고 생각하나? 안 될 사람 안 되고 되는 사람 되는 거야. 아, 근데 저는 보통 그런 거 거절할 때 무조건 남자친구 있다 그러는데. 그냥 누나가 그게 진짜 완전 원봤다. 한 방에 해결되거든요. 맞는데 누나 말이 맞긴 한데 그 막 스쳐 지나가다가 이상 어 죄송한데 너무 예쁘던데 뭐 전화번호 좀 아 그냥 어차피 안 볼 사람이면은 그래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인데. 어 나 앞으로 계속 볼 사람도 그랬네. 완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아, 네. 아니, 내가 그렇게 싫으면 그냥 있다고 없다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어, 왜 갑자기? 아니 근데 꼭 거짓말 근데, 해야 했나? 아니 같은 과 같은 학교 사람이랑 꼭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 다른 그 뭐 그냥 뭐 사귈 수 있는 거니까 걔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서 괜히 아 예 나갈 수 있어요? 예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좀 뭐 괜찮으시면 뭐 어쩌죠? 하면 그때 그걸 거절하는 게 더 불편하지. 더 기분 더 나쁘고 차라리 내 남자친구 있습니다 이게 더. 근데 그거 나중에 그 남자가 그걸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충격은? 내가 남자친구 없다는 걸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남녀관계 어려운 거야. 여자가 좀만 아니할 때 저도 대처해도 남자가 뒤에서 무슨 말 하냐면 아 그 여자의 어장관리. 아니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경험이 돼. 내 경험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나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막 이런 건가? 그럼 뭐 저 애초에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 그게 끝내요. 더 기분 나쁘지 않아? 막 이렇게 말 돌려 말하는 게 그거 에, 아 근데 제가 아, 이러면서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단호하대.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면 되지. 단호하게 기분 안 나쁘게. 이게 근데 그건 좀 약간 어렵다. 이거는 봐봐. 그러면 봐봐. 나한테 물어봤어. 남자친구 있냐고. 근데 어떤 의도인지 내가 파악을 했어. 어 그러면 아 네 없는데요 이랬어. 그럼 이제 그 남자가 당연히 당구님 말한 것처럼 약간 밑밥 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계에서 제가 그거 단호하게 할 수 없고 어쨌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누나 그게 더 나쁜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난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돼봤으니까 봐봐봐. 남자가 먼저 그럼 남자친구 없는데요 말하자마자 그래요 그럼 우리 주말에 뭐 하자 이렇게 황당하진 않잖아. 보통 뭐 아 네 정말요 이러고 뭐 대화 좀 풀어나가고 뭐 문자 좀 하고 통화 좀 가끔 하고 뭐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어 오실래요 누구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나가잖아.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저 죄송한데 저는 님한테 그런 맘 없고 이거 웬 아니 그렇게 개소리야 그렇게 들 리가 없고 결국은 그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로가 더 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어? 나는 내가 여자가 아니잖아. 남자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누나가 거절하는 다른 방식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다른 방식? 어. 그러니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나 없는 거 없는 걸로. 일단 저는 선호하는 방법일 뿐이고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하면 없다 뭐 아니면 또는 없는 걸 안다 그러면. 왜냐면 이 사연을 보낸 그러면 이제 그 문자 같은 거 할 때 있죠. 조금은 이렇게 말을 좀 빨리 끊어요. 그렇게 하면 예.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우리 그게 말대로 그게 더 미안해 근데 그런 걸 던지시 던져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애초에 그, 그냥 사전조사를 잘 하세요. 있는 사람 안 건드리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고 쳐도 여자가 별로 내키지 않는 식의 그 뉘앙스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 돌아서요. 그게 혹시라도 어떤 예시가 나올까봐. 예시는 일단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이어나가지 않아요. 여자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이어나가는 걸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뭐 그러니까 내가 남자한테 관심이 딱히 없어도 그냥 좀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호감이 가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성 느낌이 아니더라도 막 써들게 되거든요. 좀 맞는 얘기니까 보통 그건 대부분 또 남자가 맞춰주는 거기도 하지만 뭐 그러니까 만자라고 때 먼저 관심 있는 사람이 맞춰주는 거기도 하지만 막 말이 통하다 보면 재밌어서 계속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슥슥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더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혹시라도 이 남성분이 그런 식으로 리앙스에 던지 던졌는데 여자한테 무슨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혹시라도 누나가 대답하는 걸 예시가 될까 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네요. 그렇죠. 애매해요. 저도 결국 말은 이렇게 하고 뭐 단호하네요 단호박인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은 순간적으로 그런 시그널이 헷갈려서 저도 어? 하고 영화 콜 갔다가 좀 코스를 밟으면서 아이고 씨 아니다 이 생각을 좀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좀 눈치 없는 탓도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 밑밥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스무스하게 뿌려가지고 내가 파악을 못할 정도 여자가 아예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또 끌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너무 정말 친구처럼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되돌이켜 봤더니 아 이거는 내가 오히려 실수를 한 격이 됐구나. 남자가 잘해주는데 친구처럼은 없어요. 일단 생각하세요. 한 1% 있겠죠. 경우는 그렇게 있어요. 지내지 않아요? 지내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그래요? 있긴 있어요. 동창 중에 남자친구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초에 선이 그어져 있는 애들이면 되는데 남자가
뭔가 이런 데이트 코스를 준비하고 네. 이런 남자 중에 그 여자를 이성 친구로 원하지 않는 남자가 몇 프로나 돼요? 데이트 코스까지 준비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야 주말에 뭐 하냐 해서 나 주말에 그 집에서 쓸 건데 왜 이렇게 뭐야 뭐 나왔다는데 너 보러 갈래 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있죠. 나는 영화 보자고 할 친구는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근데 뭐 데이트 코스를 뭐 레스토랑에서 막 와인 바하고 막 되게 불편하고 이러면 친구가 아니지 애초에. 그렇죠. 근데 이제 애초에 친구가 아니지.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걸 나는 모르고 보통 그런 거 나 원래 애시 당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스무스하게 그 전에 깔아놔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여자가. 네? 난 진짜 친구인 줄 알고 나갔다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뭐라 그러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남자들이 오버하는 거지 그거. 내가 좀 오버하고 있나 지금? 아니 아니야. 그 내가 상담해 줄게. 누구한테? 이번 주일에 만나. 왜요? 뭐 와인 바 와인 잡았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영화 그래 나 그냥 영화 보자. 영화 보고 맥주 한 잔 마실 거야. 근데 좋아.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도 약간 있다는 거지. 아 약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 잘 될 수도 있지. 아 잘 될 수도 있지. 만나봐야지 다시 옛날 감정이 되살아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막 이렇게 내가 말한 거 약간 좀 봤어도 친구끼리 그냥 영화 보고 밥 먹거나 뭐 한 잔하고 헤어지는 거는 당연히 통상적인 코스긴 한데 조금은 하는 데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극장에서 여기서 이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이랬어 봤어. 그럼 바로 옆에 보면은 막 밥집 있잖아. 거기서 밥 먹고 그 옆에도 호프집 있잖아. 왜, 형, 굳이 택시 타고 어디까지 간다 뭐 이런 거지. 나를 너무 안 좋게 봐. 낮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나 진짜 순정남이거든. 네. 너무 안 좋게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드라와 현실과의 인드라는 많이 괴리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방송한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실제로 굉장히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조용하고 별 말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방송을 살리고자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거 다 이해를 해주시고 인드라 인연지 대게 세탁 사업에 다들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그래야지 또 나름도 인드라 꿀 좀 살릴 수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있지도 않은 인격이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인드라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정말 인간 말종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진정하시고요. 맛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이만 여기서 사라지고 이제 정말 요즘에도 장안의 화제예요. 아마추어 챌린지 대학 라이벌 매치 이번에는 서울여 대표님이죠 오늘이? 야 오늘 네. 진짜 서울여 대표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서울여대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과 강키인가요 오늘도? 뭐 그렇겠죠. 네. 단군 강키 그리고 예쁜 여자 해설과 함께하는 대학 챌린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목요일날 5시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See you again.